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죽음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면 아 내일로 미룰 거야 같은 여러 가지 일들 내일 못하면 어떡하지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거나 안일해지지 않으려면 좀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 죽음 하나의 스토리 작가 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이제 소방서에서 좀 일을 했거든요. 좀 제가 평소에 봤던 어떤 죽음과 좀 많이 다른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다. 그때에 저는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 그냥 운다거나 그 당사자가 아니면 뭐 원통한다거나 어떤 분노? 이런 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죽음은 저는 그거였었거든요. 뭔가 큰 이질감을 한번 느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많이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죽음이라는 거는 좀 매체에 좀 설득당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처음 진짜를 보니까 되게 좀 충격이 커서 지금도 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죠. 보통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혹은 내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드라마틱한 자연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가족들 앞에서 혹은 나 혼자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그런 죽음을 이제 보통은 생각하고 있고 다 꿈을 꾸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사고사나 병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자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장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죽음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클 텐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면 좀 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내일로 미룰 거야 같은 여러 가지 일들 내일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좀 크면 내일 못하면 어떡하지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좀 더 얕게 말하면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제가 당장 몸이 으슬으슬할 것 같으면 내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죽음을 좀 걱정한다면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거든요. 좀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거나 안일해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웹툰 작가라는 사실 직업이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실패를 딛고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해야만 하고 이제 죽음의 날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도 쓰다 보니까 주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오늘 이거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내가 이거 실패를 딛고 미룰 시간이 없어지고 왜냐면 내가 이 작품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내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도전이 좀 더 쉬워지고 역으로 좀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멘탈적으로도 좋고 계속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시간이 촉박해지고 좀 부지런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길을 걸을 때 보면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해준 거리를 걷고 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마움을 굳이 살고 갖고 있진 않잖아요. 알면서도 뭔가 당연시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오히려 TV나 이런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죽음을 다루지 않았다면 사실 좀 더 경각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전에 원시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뭔가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역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좀 더 안일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를 때 현장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느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는 살아있고 나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걸 새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아, 내가 살아있다니. 지금도 사실상 제 모토이긴 하거든요. 후회를 하지 않는 거. 그래도 후회는 하겠죠. 왜냐면은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근데 그 후회하는 게 있으니까.